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김치찌개 준비했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어떤 액체? 우리 모두 청바지, 청춘은 바로 지금. 통마늘을 대량 때려 박았습니다. 김치찌개 할때 제일 중요한 건 대파와 양파를 아낌없이 때려 박아야 됩니다. 거기다 통마늘까지. 새우젓, 꼭 넣어야 됩니다. 새우젓. 그 다음에 소주 두 잔. 야, 소주 두 잔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맛의 퀄리티. 와우. 대파와 삼겹살을 올리브유와 함께 달달 볶다가 70% 정도 볶아지면 물 투하. 거기다 고춧가루, 대파에 아까 넣었고, 그 다음에 양파, 두부, 청양고추 3개, 소주 2잔. 게임 끝.
삼겹살 김밥. 어떤 액체, 몰라 몰라 아몰랑 아몰랑. 통마늘. 통마늘. 오늘의 음식 한 줄평, 김치찌개 백반. 네. 우리 인생과 더불어 영원히 가야 할 우리들의 동반자. 와우, 네가 있어 덜 외로워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